지난번에 있었던 국정감사하고는 우리 좀 증인들하고 달라서 보기가 좋습니다. 앞서서 그 질문하신 소부장 관련해서 제가 좀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도에 일본이 그 소부장을 수출 규제하면서 경제 침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소부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죠.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게 산자부가 오히려 여태까지 해왔던 소부장 육성 산업은 지원은 대폭 줄이고 일본계 기업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과거의 2019년도에 일본의 경제 침탈의 문제를 교훈으로 삼고 극복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자치단체장은 자기 지역 내 내부분적인 경제 문제만 따지니까 이런 국가적인 경쟁 관계는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 산자부가 어떻게 보면 소부장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에 혜택을 준다라는 차원과 이 지자체 단체장이 일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 천준호 의원님 얘기하셨던 거와 연결돼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지금 변경안이 55% 변경됐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2년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제시하는 사례 14건을 제시하면서 이 변경한 것이 기재부와 상의 없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예타 면제 사업이고요. 11건은 이런 지침이 있기 그렇습니다. 이전의 문제이고, 한 건은 노선 변경이 5%에 불과한 사업이니까 3분의 1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네. 이 문제는 기재부와 상의할 수밖에 없고요. 이 상의하게 된다면 이거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제시한 업체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인데 이들이 2차 경제성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3자가 각각의 대안을 놓고 어떤 게더 합리적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경도돼 있는 이미 변경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업체한테 맡겨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이 이게 옳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합리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 지사님 제시했듯이 당초에 있던 원안이 결국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되는 지점에서 수도권 쪽 방향이 많이 맥히죠. 반면에 강원도 쪽 방향은 상대적으로 좀 원활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분기점을 잡아서 접근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변경안에 대해서 주장하는 논거 자체가 마을이 10개 마을, 6개 마을이 더 지나고 인구는 1만 8천 명이 사는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원안보다 5배나 인구가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수도권 인구가 경기 북부 지역이나 또는 강원도로 갈때 많이 쓰는 그런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도로의 편리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보면 지금 경기 남부의 개발이 중요합니까? 경기 북부의 개발이 중요합니까? 북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죄송한데 우리 지사님 가지고 있는 지도, 그 지도를 보면 그렇게 다 나타납니다. 이게 네. 원안이 남한강 북쪽이고 수정안이 남한강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북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를 지나고 있는 횡단 고속도로, 강원도 방향의 횡단 고속도로를 보면
남한강 위쪽은 아까 얘기했던 서울 양양고속도로 하나뿐입니다. 반면에 남한강 아래는 광주 원주고속도로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비 북부 쪽으로 가야 이 경기도 차원에서도 균형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요. 마을을 10개 마을을 지나고 하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건설하는 데는요. 10개 마을을 지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주변에 민간 토지 소유들이 되게 많을 것이고요. 집가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그 마을의 어느 부분을 경유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 마을마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고요. 그 이해관계 때문에 잦은 설계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건설을 위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마을 숫자가 적고 실제 실효성이 있는 노선을 택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정안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의 지금에 있는 교통 환경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개발 목적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봤을 때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거 지사님 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하게 되는 수혜자가 누구냐? 이 문제를 안 따진다면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저 이성만 의원님 그 내용에 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마을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짧게 제가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 아마 우리 국토위원님들 그 국토부 국감 때 그 설계사 간부들을 증인을 해서 얘기를 주고받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에 설계사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뭐 BC도 중요하고 뭐뭐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민원 문제가 민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산면 정점 쪽에 그 마을이 적고 양서면 쪽에 마을이 많아서 뭐 그런 걸 이유로 제일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반대 얘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원안은 4개 마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10개 마을을 통과하고 주민수가 원안이 3,600명인데 변경하는 그 노선에 18,000명입니다. 이 얘기는 민원의 소지가 아주 높다는 얘기고 보상비들을 포함해서 공사비 올라갈 거란 얘기고 심지어 광주의 퇴촌면에 사는 분들이 하소연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변경을 했을 경우에 자기 마을을 몇 개를 통과하고 다리를 15개를 통과해야 되고 초등학교 2개 뒤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적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마을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도 뭐 굳이 제가 원안과 수정안의 장단점을 따지는 것은 문제 본질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마을 문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답변을 드립니다. 주민들을 위한 것은 그 주요 주민들의 풍량에 맞는 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고속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네, 다음에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